떠들 때에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. 같은 이들이 워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. 수줍은 너의 얼굴이 창문 열고 볼 것만 같아. 마음을 졸이면서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. 만나면 아무 말 못하면서 헤어지면 아쉬워 가슴 떨군네. 바보처럼 한마디 못하면서 뒤돌아가면서 후회를 했네. 골목길 접어들 때에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. 같은 이들이 워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. 안 좋을 것 같아요. 소름 너무 많이 돋아가지고. 오, 잘하는데. 야, 진짜. 그치, 다르지. 뭐지, 다르지. 잘했어. 원로깅 처음이거든요. 야, 진짜. 지금 2연속 원로깅 처음이거든요. 아, 지금 제아의 구수조 뭐예요, 지금? 어떻게 된 겁니까? 야. 와, 진짜. 아, 소름 돋았어. 감사합니다. 이런 리듬 타시는 분도 처음 본 것 같은데. 진짜 말 그대로 삽사오 가수는 제아의 고수네요. 진짜 고수. 아, 와. 감사합니다. 미쳤다. 말이 안 된다. 어디 계셨지? 윤도현 선생님은 거의 들어가자마자 누르신 것 같은데요? 노래 한 네 음 정도 듣고 누르신 것 같아요. 그리고 눌렀습니다. 골목길 접어들 때에 이분에 대한 어떤 믿음감이 거기서부터 왔고 눌러놓고 그냥 즐겨보자 한번. 아티스트랑 관객이잖아요. 관객과 이미 거기서 소통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한번 맡겨보고 싶었어요, 저를. 근데 그 믿음을 몇 배 증가시켜주셨고 이렇게 그루브랑 목소리 톤이랑 모든 게 완벽했던 어떤 이런 무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, 진짜. 감사합니다. 뭘 말할 게 없어요. 네. 정말 멋있어요. 우리 해리 심사위원님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. 아, 일단 너무 저를 막 잡고 흔들어 제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약간 배가 너무 고파요. 울렁울렁을 너무 해가지고 왜 배가 고파요? 저 기력이 예. 너무 이게 긴장했다 풀렸다 긴장했다 풀렸다 이러니까 배가 너무 고프고 약간 회초리 같은 걸로 뺨을 한 대 딱 맞은 진짜 딱 따갑게 맞 좀 봐라!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아니
진짜 처음 봤어요. 그냥 노래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우리 이선희 심사위원님. 요즘에 우리가 센 언니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. 34호님은 노래에 맞점 아는, 노래 해볼 줄 아는 진정한 센 캐릭터가 아닌가, 센 언니 캐릭터가 아닌가 싶었어요. 그래서 너무 멋있었습니다. 센 언니, 센 언니. 언니! 언니 멋있어요. 저보다 어리신데 언니라고, 멋있으면 언니니까 너무너무너무 좋았어요, 언니. 34호 언니가 중간에 노래를 부르시다가 그냥 끄듬을 그냥 안 불러버리시고 그러시는데 거기서 오는 그 희열이 언니 언니 사랑해요. 얘기들이 어마어마하게 길게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. 못 보던 유형의 그 뮤지션이 나와서 정말 반갑습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보컬도 처음 보고요. 이런 느낌도 처음 보고 재즈 보컬인지 무슨 보컬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처음 보는 이 보컬리스트가 나와서 싱어게인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 정말 기대됩니다. 기대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. 와, 언니 잘 가요. 팬이에요. 언니 너무 멋있다.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돼요. 찾아보세요. 와, 나 진짜 와 충격적이다. 와. 와, 기분 너무 좋아요. 언니 너무 멋있어요 그랬대. 그 말이 너무 좋아요. 같은 여자로서 여자가 여자에게 너무 좋아요라는 말을 해줄 때 저는 그게 최고의 칭찬 같거든요. 이 언니가 끝까지 언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. 세